태야, 오늘은 테일즈하우스의 올해 사수생 로즌버긴 모니터 제네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. 녀석이 스스로 나와주길 바라지만 어림도 없습니다. 배가 부를 땐 천사같은 제네는 집요정 그 자체군요. 모니터 성별 구분은 육안으로는 힘들기에 제일 확실한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해요. 운 좋게 고를 꺼내주면 딱 알지만 전 제네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 하... 난 너를 충분히 존중해줬다, 제네야. 막상 나오면 얌전합니다.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한번 씻어줘야겠죠? 온욕을 하는 건 꾀지지한 모습도 싹 벗고 뱃속의 배설물을 배출하게 유도하여 이동할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. 동물병원도 가깝겠다. 탈겁이나 좀 떼어줘야겠습니다. 겁박친 제네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. 막았습니다. 예전엔 정말 작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찌저찌 이렇게 묵직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네요. 이젠 좀 컸다고 말도 안 듣고 한 번 나올 때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지만 저에겐 정말 소중한 녀석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안겨있으면 돌아서 물거나 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. 문제였던 눈쪽 탈겁이 조금 보여서 살살 떼주려는데 어우 주 어린애가 따로 없습니다.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눈곱 떼주신다고 손 내밀 때 피하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? 런티도 분조장도 제네도 모두 호주에서 한따까리 하는 모니터들이지만 얘네들도 자주 보살펴주면 똑똑한 아이들이라 그런지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합니다. 자 이제 그럼 가볼까요? 큰 동물병원답게 멍멍이들도 많고 사람도 많았지만 호주의 한따까리 모니터라 그런지 별로 긴장하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. 팝핑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아이들의 몸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에 저는 주로 돈이 들더라도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의 성별이 궁금하시다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아준성체 정도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? 동물병원에서도 성별 구분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면 파충류 진료를 못 보시더라도 흔쾌히 오케이 해주실 겁니다. 제네를 잠시 넣어두고 수의사 선생님과 제네의 성별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저에게 따로 보내주신다 하셔서 영상에도 첨부할 수 있게 되었네요. 자, 이렇게 다시 제네를 데리고 돌아왔는데요. 아, 아주 대장부였을 것 같던 녀석이 공주님으로 나와서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. 어쩐지 한 번도 녀석의 생식기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제 제네의 남자친구를 구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러분도 동물병원을 적극 이용해보시라는 취지로 찍어봤네요. 사육장에 자주 있던 제네를 데리고 나간 것도 참 좋긴 했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테일즈하우스 식구들과 각종 파충류, 양서류, 어류, 아이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태바!